둘, 셋, 차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디스패치와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촬영을 하러 저희 회사에 이렇게 왔습니다. 예! Yeah. 혹시 무슨 촬영으로 이렇게 온지 아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뭘까요? 제가 모를까봐 힌트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컴백을 하잖아요. 맞아요. 컴백과 관련된 그런 컴백 전에 해야 하는 그런 거에 관한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뭘까요? 춤 연습? 춤 연습? 춤 연습은 뭐 매번 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방. 노래 연습. 여기가 어디냐고요? 주방. 여기는 회사입니다. 주방이 잘 어울려서. 제가 네. 좀 근접해 온 것 같으니까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좀 이렇게 옷이 얇아지고 요즘 날이 더워지면 좀 옷이 얇아지고 좀 짧아지고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죠? 나 알 것 같아 뭐야 뭐야? 그건 바로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미용을 위해서도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저희가 컴백 전에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맞아. 그렇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멤버들도 이렇게 건강을 챙기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각자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오직 디스패치 VM에서만 저희의 다이어트 비법을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좋은데? 아,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어디 가서 보여드리지 않는 건데 제가 오마이걸만의 다이어트 꿀팁 박스를 준비했어요. 사실 이 안에는 저희 멤버들이 한 명 한 명씩 다이어트에 대한 꿀팁을 이제 추천해드릴 뭔가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낼 테니까 이 물품이 자기 거다. 오케이. 손을 들면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오케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들리네요. 오케이. 와! 어렸어? 뭐가 되게 많네. 우선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이거 할게요. 뭐야? 이거가 가장 먼저 보였어요. 이건 그냥 수건 아닌가요? 잘 씻는 거? 제 것입니다. 너무 어떻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 수건 하나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을 만들 수 있다. 들어보세요. 그거를 뭐 평생 체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미미가 요새 근데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여기 등 쪽에 갈색 지방이 있대요. 날개뼈 쪽에. 갈색 지방. 근데 이거 이게 네, 그쵸, 등 쪽에 뭉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여서 갈색 지방을 몸 여기저기 퍼트려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운동과 함께 바꿀 수 있다. 그런 걸 해서 방법은 최대한 어깨를 뒤로 그리고 목은 꼭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목을 내려준다고요? 목으로 네. 어깨. 죄송해요. 목을 내려줬으니까 어깨를 내려주시고 네. 뒤로 이렇게 날개 특기의 근육을 움직여주시고 약간 목 끌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요? 벗어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30분씩 하고 아니 한번 그러면 한번 누구 한번 해보세요, 사람? 언니! 아니 근데 이렇게 주인도 안 하고 있대요. 아니요, 저 생각날 때마다 합니다. 왜냐면 아침에 매일 그래서, 한다면서요? 아 매일 해야 하는데 매일 했었죠. 네, 오케이. 잘 봤습니다. 네. 다음 물건. 언니 이거 아기갈까요? 그럼 이거 우선 이거 이거 너무 궁금해요, 뭔지. 이거는 제 거예요. 언니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차전자피라고 하는 식이섬유 그런 가루? 네, 식물 가루인데요. 이게 사실 많이 먹었네. 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 이렇게 숟가락이 들어있어요. 오, 귀엽다. 이 숟가락 한 스푼을 이렇게 퍼면은요, 가루가 보일 거예요. 톱밥 같은 배변 활동이 좋은가요? 네, 이게 바로 이게 약간 장에 있는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같이 씻겨 내려주고 이게 먹으면은 이제 배에서 한 엄청 많이 뿐대요. 몇 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예를 들면 살짝 좀 과장을 해볼게요. 한 20배 뿐대요. 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뿐 것들이 이제 약간 이게 젤리처럼 살짝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젤리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그걸 이제 노폐물을 이렇게 싹싹싹싹 해서 뱃살을 타파! 타파! 아,
해주고 그리고 또, 또 있잖아요. 대장, 과민성 네.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들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하루에 한 스푼씩 충분한 물과 먹고 있는데요. 이거는 꼭 물을 많이 같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 꿀려야 되니까. 네. 아, 물을 먹고 네, 아니, 물과 같이 물과 같이 먹으면은 이게 불면서 이제 뱃살이 팍 축축. 언니 효과 봤어요? 저는 사실 뱃살이 좀 있는 편인데 아니, 많이 없어. 많이 없어. 이 친구를 의존하고 있어요. 아. 아 네. 효과를 OX 봤다 안 봤다. OX. 효과를 봤다. 네. 사실은 뱃살이 딱 없어진다기보다는 장 활동 건강에 되게 그런 게 괜찮아져가지고 살짝 쓸리만 S라인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S라인. 네. 다음. 네 다음. 다음은 이게 깎아서 조금 너무 잘 보였어요. 노란네. 노란 색깔 너무 티가 나. 아, 네. 이거는 사실 숙소에서 많이 봤다. 아, 많이 봤죠. 진짜 깔라맛이. 저도 먹어본 적 있어요. 이것은 제 것입니다. 오 유아. 저는 이 깔라만시를 굉장히 애용해요. 평소에도 스케줄이 있다. 나 오늘 카메라에 나와야 한다 하는 날이면 마시는 게 바로 이 깔라만시인데요. 저는 원래 체질이 잘 붙는 체질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활동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체질이 뭔가 이제 붓기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살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붓지라고 느껴졌을 때. 이거를 타서 마시면 너무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지면서 붓기가 쭉쭉쭉 원래 내 모습 입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게 다름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스 요즘 깔라만시가 또 한창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 다른 것도 많이 해봤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 깔라만시로 가장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특별히 제가 추천해드리는 좋습니다. 제품은 아니지만 깔라만시 많이 깔라만시 많이 마셔주세요. 좋아요. 이거 약간 여름에 그냥 얼음 너무 그래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세게 타면 위가 아프거든요. 안 돼요. 조금 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 않으시려면 적당히 타서 마시면 됩니다. 각자 맞는 식품은 네. 9대1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적당량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건강한 방식으로 꼭 섭취하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이거는 어머 귀여워. 이렇게 생긴 건데요. 누구 건가요? 제가요. 우와 맛있겠다. 네 이거는 자몽 맛이네요. 맛있겠다. 자몽과 히비스커스. 꼬냑. 저는 개인적으로 복숭아 꼬냑을 제일 좋아하지만 이건 어떨 때 먹느냐 하면 다이어트 하면 사실 저희가 먹는 거에 비해서 양이 거의 절반이 줄이잖아요. 맞아, 절반 맞아. 이상이 줄을 때 또 너무 배고프고 달달한 게 땡길 때 정말 힘들 때 딱 먹는 거예요. 제가 이 식단을 포기하고 싶다,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다 할 때 나를 포기시켜주지 않을 유일한 그러면 지금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야? 지금 운명이에요. 왜요? 제주원이 충청부터 옥천부터 내가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보냐 하나 먹으면 다이어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화이팅 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물? 물 한 통이 물? 아 이거 물 뭐야 물? 접니다. 연기 하지 마세요. 연기. 아 여러분. 연기 대박. 이 물이요 있잖아요. 네. 여러분 물이 진짜 좋은 거예요. 와. 물이 다예요. 이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70%가 뭐죠? 물. 그렇죠. 물.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정수. 냉수도 아니고 온수도 아니고 정수! 왜 정수가 좋은가요? 정수가 여러분 온도, 몸에 놀라지 않게 장이 놀라지 않게, 위가 놀라지 않게 정수를 마셔주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많이 마셨구나. 네 맞아요. 아 정수를 맨날 돌리는 게 너구나? 네 좋아요 저. 오케이. 그래서 냉수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냉수.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생긴 딱 이 리터짜리 이 미리리터짜리 아이를 집에 20개씩 사서 맞아. 저는 내 책상 밑에 쟁여놓고 있어요. 항상 자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열어서 바로 마시거든요. 아침 정수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어. 네,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네, 꼭 이렇게 쳐서 정수 사랑해 주세요. 네. 예요? 네, 다음은 사실 이 제품 딱 보였어요. 호박. 호박즙.
아, 우리 집쟁이, 집쟁이. 사실 우리 멤버들의 집쟁이 너무 많잖아요. 집쟁이, 집쟁이. 짜면 집 넣을 것 같은 그 집쟁이. 둘 중에 제일 집쟁이 있어요. 집쟁이 있어요. 집쟁이. 빠밤. 집쟁이 씨? 아, 집쟁이라는 별명 얻을 줄 몰랐는데. 네, 집쟁이 씨. 네. 사실 저는 뭐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막 다이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아, 없죠, 없죠. 전 다이어트를 굉장히 싫어하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평소에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몰아서 다이어트 하고 막 이제 식단을 줄이고 이런 걸 굉장히 괴로워하기 때문에 평소에 중요하죠. 네, 평소에 이 아이를 먹으면서 약간 염분도 빼주고 독소도 제거해주고 맞아. 얘를 거의 물 하루에 물 마시는 것만큼 마시는 거죠.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네, 포로만 따지면 5개에서 6개 정도를 저는 먹는데. 칼로리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100% 호박이에요. 100% 아, 호박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진 않아요. 건강에도 좋겠네. 네, 건강에 되게 좋아요. 독소 빼는 거가 좋은데 제가 원래 저는 오히려 유언이랑 반대로 제가 붓기가 되게 많은 타입이었는데 제가 이걸 챙겨본 지 5년이 넘었거든요. 잘 안 부어요. 오! 얘를 먹으면 진짜 잘 안 부어요. 정말 꾸준히. 근데 비니랑 제가 같은 방을 쓰는데 비니가 저한테 추천을 늘 해줬었어요. 어, 야, 피냐, 언니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언니 호박집 드실래요? 맨날 호박즙을 저한테 특히나 이목호박집이에요. 야! 몇 년 전부터 이거를 계속 먹었어요. 광고할 판이야. 비니가 오늘 딱 들고 왔네요. 진짜 좋은가 봐요. 이렇게까지. 맞아요. 저도 호박즙 먹고 있거든요. 오! 진짜 효과를 많이 봅니다. 펌킨 주시. 펌킨 주시. 이제 마지막 제품만이 남았어요. 네. 아, 마지막 제품! 네, 여기 제품. 좀 숨어 있었는데. 이거 뭐야? 아, 쿠키야? 초콜릿! 대포 아닌데요? 그럼 나 하나 가져갈게. 너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나 뭐 하는 거야? 아니, 생각하자. 사람이 다 나왔어. 짜잔! 네, 이거는 바로 데카인데요. 이거는 그거, 입욕제. 아, 먹는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저도. 큰일 나요, 죽어요. 잘 먹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밤마다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제일 좋고요. 못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되게 괜찮은데 갭이 크네요. 하루에 한 번과 두세 번이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도 아니야. 두세 번. 네, 두세 번. 아, 근데 진짜 맨날이에요. 거의 이 친구 맨날이에요. 욕실 좀 빨리 나오라고. 두 시간 있는 거야, 두 시간. 최근에 이제 만약에 반신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맨 뒤에 하거나 아니면 언니들 안 씻는다 하면 제가 안 씻는다 아니면 이렇게 우리 어쩌냐 하이 아니 만약에 집에 그거 욕조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게 저 알아요. 요즘에 욕조가 없어도 일회용 욕조가 나와요. 와, 새로 사야 돼. 아니, 그래도 욕조가 있어야 되는 거네. 이게 진짜 있어요. 버리면 돼. 플라스틱용으로 아니, 욕조가 있어. 아니, 욕조가 없이 어떻게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난 물어봤어. 아, 제품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런 게 있나요? 아, 그 반신욕을 위한, 오히려 반신욕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물을 채우지 않아도 그런 습기와 증기로 제품이 있어요. 그래, 지우야, 이런 걸, 이런 대답을 원했지. 요즘 파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긴 여정이었는데요. 네. 저희 오마이걸 다이어트 꿀팁 박스 소개가 끝이 났어요. 와, 그렇죠. 여러분, 빠른 다이어트는 안 돼요. 네. 정말 정해진 식단으로 참 차원이 건강한 맛있게 운동하면서 맛있게. 그런 식으로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네.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맛있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제가 하는 맛있는 우리 팀의 셰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식단 오케이 아니 나 어때? 근데 다이어트 식단 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저희 7명이서 다이어트 식단 샐러드를 만들고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만들라 렛츠고 렛츠고 네 이제부터 오마이걸만의 다이어트용 샐러드 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요리는요, 효정 언니가 이끌어갈 건데, 네.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는지요? 사실은 샐러드는 아니고요. 단백질이 가득 들어가 있는 식단입니다. 바로 두, 양, 버, 닭이라는 식단의
제가 직접 이름도 만들었고요. 와! 제가 직접 레시피를 만든 음식인데요. 네. 두부와 양파와 버섯과 닭가슴살을 볶아서 먹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식사입니다. 제품인가요? 지금 이거.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렛츠고! 렛츠고! 네,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네. 우선은 손질을 먼저 해줘야 돼요. 네. 우선은 양파를 먼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네, 양파를 한번 잘라주고요. 오, 잘 썬다, 잘 썬다. 혹시 사각형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얇게 썰은 야채? 좀 얇은 거요. 저는 얇은 거. 그러면은 얇게 잘라드릴게요. 이거는 결대로 이렇게 자르면은요. 여기서 양파가 맵지 않아요. 진짜요? 네, 결대로.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아니. 저는 겁이 없어요. 그 막혀요. 음식은 막혀야 돼요. 막한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잘라주세요. 무서워하면은 되는 게 없어요. 받아주세요. 네, 뭐든지 도전하고요. 무서워하면 되는 게 없다. 뭐든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난 오늘 도전했어. 네,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간단하죠? 네, 되는 게 없다. 그리고 버섯을 잘라볼 사람. 유언이야. 버섯 썰기. 그래요. 어스유아 보여줘. 너의 힘을. 여러분. 네. 살이 늘었어요. 진짜? 맞아. 보여주시죠. 언니. 키위도 깎았죠. 진짜? 아 맞아 맞아. 내가 인정해. 그러면은 버섯을 한번 깎아볼게요. 진짜 좋아요. 키보다는 행동이다. 그냥 이 언니와 실력, 승희 언니의 실력까지. 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어떻게 썰어요? 아 그러면은 뭐야? 버섯 말고 양파를 먼저 한번 썰어봅시다. 제가 자른 것처럼. 양파를 또 썰어요? 네, 양파 왜? 이거 일곱 명이 먹기 좀 모자라요. 아니 너무 괜찮아요. 양파는 좋아. 아니 아니에요. 아 양파도 자르고 있어. 안 돼. 무서워하면 안 돼. 없어요 언니.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대로 네. 칼질 잘한대요. 잘하는데? 잘하는데? 늘었어 늘었어.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집중하세요. 쟤들 당근 같은데? 아니에요. 이쪽에 봐 그냥 무 아닌가? 아니에요. 이제 그만 썰어도 될 것 같아요. 봤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근데 버섯을 자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버섯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버섯은 굉장히 많이 실패했어요. 이렇게 새송이 버섯이잖아요. 네. 버섯의 모양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요. 예쁘게 예쁘게 저는 예쁘게 썰지 않대요. 버섯 모양. 저는 하트요. 네, 버섯을 잘라줍니다. 이상한데? 쥐가 파먹었어요. 왜냐, 버섯은요, 여러분, 울퉁불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랐을 때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라주면은 얼마나 귀여워요. 버섯 같지 않고 지우개 같아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봤을 때 너무 아름답죠? 느낌 나잖아요. 네, 이렇게. 네.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아까 버섯 이렇게 잘랐잖아. 버섯 이렇게 잘랐어. 모든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 더 잘라줄게요. 와, 이거 크다. 이거 봐. 결이 있잖아요. 결 이렇게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결대로 한번 잘라주세요. 네. 결이. 결이 그렇게 있었나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니야, 결이 여기 있잖아, 얘들아. 모든 살이 직각인가봐요. 사람이 수직으로. 아, 결 맞습니다. 결 맞아요. 결 맞아요. 진짜? 결 맞아요. 결이 맞아요. 결이 지금 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쪽에 결이 이렇게 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씩 계속 틀어주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조리를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불을 켜요. 네. 그리고 중불로 켜줍니다. 네. 조금 달구를 때까지 여러분끼리 춤을 추어서 놀아요. 달궈질 때까지. 네, 달궈질 때까지 이렇게 나는 춤을 추겠다. 이렇게 하면 뜨끈하죠? 아, 너무 웃기네요. 네. 뜨끈하면은 우선 기름인데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좋다. 사실은 다른 기름은 살 쪄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가 몸에 굉장히 좋은 기름이거든요. 오일은 살 안 쪄요? 이거는요,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 그냥 보통 기름 보면?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에 있는 국물의 그런 염분과 나트륨. 단백질 지방과 혈당 지방이 적당해요. 맞습니다. 지방이랑이 적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올리브유를
진짜 하루에 이렇게 한 숟갈씩 먹으면 그게 진짜 좋대요. 독소 배출. 이거 한번 열어줄 친구. 태야. 와. 과연. 야. 언니 나 잘했지. 어, 언니, 너무 뜨거웠어요. 여러분 에너지를 낮추세요. 다 따로 넣는다. 다 따로 넣는다. 네, 이렇게 해서 기름을 둘러줘요. 네. 그런 다음에 뭐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양파에 먼저 넣어야겠죠? 닭가슴살이요? 맞습니다. 닭가슴살 먼저 넣어요. 양파 집으려다가 지금 닭가슴살 먹어가지고. 닭가슴살. 안 되죠? 맞습니다. 자, 여기다. 오케이. 아, 무서워. 무서워하면 네. 아까 오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살짝 익었을 때 가운데에 이제 양파와 버섯을 넣어줄게요. 네. 하얗다. 와, 버섯 진짜 맛있다. 언니가 양파를 생각했다. 네. 근데 맛있겠다. 양파 양파나 너무 많네. 어머, 떡국이네요? 아, 설날이다. 아, 설날이다. 아니, 그. 네. 와우. 이야. 이렇게 해서 양파가 조금 단맛이 날 때까지 볶아야 돼요. 네. 와. 이제 이런 거 살짝 예, 유아 씨 와봐요. 약간 이거 약간 양파 약간 단맛 날 때 느낌이거든요. 어, 네. 향이 나요. 맛있어요. 네, 향이 좋아요. 이때쯤에 두부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간을 안 하나? 어, 간을 어. 하면 안 돼요. 양파가 아, 유아 씨 딱딱한 쪽대기 되고 싶어요? 두부는 반만 넣어줄게요. 너무 퍽퍽하니까요. 네. 그럼 두부를 넣어가지고요. 두부를 네. 어떻게 하느냐? 네. 그냥 뽀개요. 아, 웃긴다. 웃긴다. 뜨거우니까 조심할게요. 뜨거워요, 조심해. 표정 관리 잘해. 표정 관리 똑바로 해. 다 틀렸어. 이거 틀려. 무서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 안 됐어요. 표정 관리 잘해. 그냥 두 한 번 딱 맛이야. 아, 진짜 알겠다. 네, 드디어 제가 만든 두양버닭을 먹어볼 시간입니다. 너무 설레요. 먼저 먹어볼 사람. 어, 그 저는 이 영광스러운 음식을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혼자 먹는데 어떤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한 입씩 드셔보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미미부터. 네? 미미가 가장 요새 건강한 음식에 많이 아, 집중되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비리도 잘 챙겨 먹고 네, 네. 이 음식이 정말 좋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미미 폴폴. 네, 미미 먹어봐. 맛있거든. 표정은 거의 벌칙인데요. 제가 아는데 미미는 간이 안 되는 음식을 정말 아니 고기부터 아니야. 먹어요, 고기. 저는 맨밥에도 소금과 기름을 쳐먹는 사람이라서 뭐를? 소금과 기름을 맨밥에도 드시는 이거 그거랑 양파를 꼭 같이 먹어야 돼. 그나마 단 게 양파 같은. 요리 만드신 분은 조용할게요. 양파 많이. 버섯. 솔직한 어, 개인적으로 양파를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래도 요즘 좀 먹어요. 두부는 안 먹죠. 너무 매콤하네요. 불쌍해. 두부 불쌍해. 두부 먹겠습니다. 됐다 됐다. 아이고. 그냥 한 개씩 드세요. 다 먹는 거 아니죠? 자 먹고 있어요. 자 순서대로 넣으세요. 두부 멈추면 안 돼요. 하나 더 먹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드시는지. 양파를 많이 먹어야지 맛있어 이거는. 나 한줄평이 좋아. 그렇지. 한줄평. 혹시 안 좋은 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모자이크 해. 제가 사실 베트남 한국에 갔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여튼 이거는 기본 재료들이 굉장히 신선해야 돼요. 어. 아, 그럼 이건 신선하지 않다. 직슨. 아니요. 본연의 맛. 어. 닭가슴살이 굉장히 신선해. 오. 내가 얘기했잖아. 두양버닭 맛이라고. 두양버닭 맛입니다. 맞아요. 본연 재료의 맛을 그대로 나타낸 재료 그런... 본연의 맛을 아, 재료의 본연의 맛을 그대로 나타낸 다음 너무 설레요. 지금. 심장 박동이 닭이 진짜 신선해. 네? 닭이요? 어, 맞아. 닭이 진짜 제 생각에는 맛있는 닭인데 제가 여기다 닭에다 간을 조금 할걸 그랬어요. 간? 이제 와서? 간을. 소금이랑 후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닭가슴살이 조리가 돼서 나오는 닭가슴살 여기랑 같이 해먹는데 그럼 거기에는 조금 염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맛있을 거예요. 멀리서 보면 살짝 떡국 같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이거를 현미밥에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아, 맛있겠다. 야, 나 지낸 줄 알았어. 맛있겠다. 맛있지?
괜찮다니까요.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솔직히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 숨막힌 긴장감. 지효 언니 금방 나왔는데. 이거는요. 얘네를 다 따로 볼까요? 밥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굳이 같이 만날 필요가 없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 맞아요. 얘네 굳이 같이 한 군데 있을 이유는 없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 만약에 내일 촬영이 있다. 근데 너무 배고파 죽겠다. 했을 때 먹으면 너무 맛있다라는 요청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평이에요. 배고프다. 한 3일 굶고 드세요. 너무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안 먹어요. 언니 먹고 있어요. 제 말인데 닭가슴살만 먹었어요. 은근슬쩍 먹고 양파를 많이 먹어요. 양파 순서대로 할게. 양파 이거 큰 거 할게. 양파 많이 양파 많이 큰 거 먹는다. 그거 두부랑 먹는군요. 얘가 봤을 때 두부야. 얘 그 두부야. 닭가슴살이에요? 아니 얘가 이게 두부야. 얘가 아니 왜 두부 미워해 다들. 아니 먹었어. 좋아해. 난 먹었어. 두부는 죄가 없어. 이걸 요리한 사람의 죄.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너무 심심하다면은 발사믹 소스 있죠. 아 맛있겠다. 발사믹 소스는 맛있지. 아니 맛있어요 진짜로. 그치. 연기 진짜 잘한다. 아래가 요즘 연기레슨 받거든요. 야 완전. 아니 걔가 저한테 그랬어. 연기레슨 연기 쌤 이런 거 알 줄. 아 여기 바로 내가 봤던 그 연기다. 아 진짜 맛있어 보여. 그치 맛있지. 닭가슴살 성공이야. 나 이거 많이 먹을게요. 그래 닭가슴살 하나 같이 먹고. 아이 강요하지 마요. 버섯도 맛있어. 너무 양파만 먹었죠? 진짜 맛있어. 맛있지. 진짜 나 괜찮은데. 너무 양파 먹어서 그래. 너무 양파 먹어. 양파가 제일 맛있는 거야 정우. 아니 양파 좋아서 그래. 아는 그만 이제 비니도 줘보자. 맛있지? 언니는 그래 맛있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거 예능으로 가면 안 되더라. 예능 아니야. 아니 예능으로 가지 말고. 예능 아니야 진짜. 나는 예능. 예능으로 말고. 아니 예능이 아니야.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아 잠깐 먹어보세요. 예능은 아니야. 이거 그거야. 다큐야? 내가 만든 거야. 다큐래. 오케이 화이팅. 아 부담감을 준다고. 아니 진짜 맛있어. 아 너 숟가락 뽑으면 괜찮아. 맛있어. 숟가락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다니까. 제일 잘 집었대요. 부르르 떴는데요? 뜨거워. 괜찮아. 배고파. 맞아. 떡국이야. 맛있지? 근데 맛있어. 진짜로. 야 이와야 빨리. 야 유지야 너 빨리 먹어. 갑자기? 한 번에 먹어. 고기랑 양파랑. 네 개를 한 번에 먹어. 그죠? 네 개를 한 번에? 응. 저거. 그 순서대로 먹어. 괜찮은데? 됐다 이렇게. 네 개를 한 번에? 그래 됐다. 맛있어. 저희 언니 평소에도 간을 안 해먹어서. 맛있지? 진짜 신기하다. 뭐라고요? 갑자기 간을 안 해먹어? 저 한번에도 소금 안 넣어먹어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너무 맛있다. 양파가 맛있다. 네 그러면 이 요리를 만들어준 소정언니 얘기 박수 한번. 근데 맛있는 거야? 맛있어요 맛있어. 마지막으로 그럼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요리를 추천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으시다면 혹시? 네. 그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을 조금 제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는 단백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두부, 닭가슴살은 단백질이고 양파에서 약간의 식이섬유 그리고 버섯에서는 약간의 고기가 아닌 고기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가 섞였을 때 굉장히 맛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버섯도 단백질이에요. 버섯도 단백질이에요. 오! 아, 진짜? 네 가지 중에 세 개가 단백질이네요. 버섯 단백질도 되고, 식이섬유도 되고, 굉장히 좋은 네. 음식이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셔도 좋겠네요. 이거를 꼭 운동 후에나 전에 꼭 드시면 단백질에 좋을 거예요. 그럼 건강하고 맛있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오마이갓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둘, 셋, 차다!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오마이갓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다이어트용 식단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식단하고 또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운동이죠. 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댄스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들어봤죠. 보통 아이돌 분들이 하는 댄스를 보면 굉장히 격하고 격렬하고 활발한 운동이 많기 때문에 이 춤을 따라 추면 몇 주 만에 몇 킬로가 빠진다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거를 본 적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오마이걸의 신곡 안무 중에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동작들을 몇 개를 모아봤는데요. 그럼 오마이걸과 함께 다이어트 댄스 알아가볼까요? 렛츠고! Let's go!
알려드릴 동작은요, 복근 힘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일단은 노래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 내 맘에 새하얀 꽃잎을 마구 흩날리는 건너인 듯해. 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한번 해주시고, 이때도 복근 힘을 이용해서 발로 차서, 야! 안 되네. 이 동작은 굉장히 팔뚝 잘해. 아주 좋아요. 이 근육도 굉장히 정리가 되고 이 팔뚝 라인이 굉장히 예뻐지는 그런 안무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작은 싹을 틔워 금세 자라난 아름드리 짙은 초록의 색깔도 넌 날 하늘을 채우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쭉쭉.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이렇게 팔을 쭉쭉 뻗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다음 동작은요. 허벅지 근력에 굉장히 좋은 춤이에요. 먼저 노래를 보여드릴게요. 세븐에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네,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게중심 이동하고 점프 점프 다운 옆에 위에 덤업. 자, 이번 동작은 바로 힙업에 도움이 되는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입니다. 노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5, 6, 7, 8. 누군지 하! 여기서요, 정말 정말 유의하셔야 할 점이 누, 군, 지 때 지! 하면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쿼트처럼 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원, 앤, 투. 짝! 다음 동작은요, 네, 허리에 좋은 동작입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셋, 넷. 랄랄랄랄랄랄라, 네가 내게 피어나. 이런 동작인데요. 이 동작이 우선 피어, 이렇게 골반을 약간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흔들면서 여기 옆에 옆구리 라인이 굉장히 좋아지는 동작인데 많이 많이 따라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랄랄랄랄랄라, 네가 내게 피어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다이어트 댄스를 배워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배웠는데 언니들 네. 소감? 진짜 너무, 진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식단 있잖아요. 두양보답 드시고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려드린 춤! 재밌게 추면서 하면 다이어트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하게 잘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하고 재밌게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 오마이걸이 또 다섯 번째 계절이라는 곡으로 컴백했으니까요. 다이어트 하면서 저희 춤도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많이 따라 쳐주시고요. 앞으로 오마이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바이바이. Number
다시 알아볼 수가 있대.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다시 어디서나 나를 부르는 소리 아련해 뜯을 때마다 여긴 또 다른 어딘가 점점 물어가는 물마저도 멋진 그림 다 달라진 것만 같아 저기 너의 앞에만 다섯 번째 계절이 보여 나 느낀 설렘이야 이 웃음이 나 가슴 뛰게 만들어 한번에 바로 알 수가 있대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이제 난 그 사람이 누군지 Yeah.